믿음을 크게 하는데 다 이렇게 있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졸아요. 그런데 누군가가 대답을 하고 옆에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는데 혼자 대답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반대로 한번 가보실 거예요. 위, 아래예요. 이거 뭐예요? 위, 아래, 위, 아래.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동하고 말하고 동시에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. 입을 다물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쉬운 거잖아요.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.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말씀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쉬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쉬운 프로그램이니까. 자, 위, 아래예요. 저랑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. 위, 아래, 아래, 위, 위,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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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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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아래.
뭔가가 주의가 산만하다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때는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그때 잠깐 잠깐씩 써먹는 프로그램이에요. 자, 간 김에 오늘 쭉 가볼게요. 그러면 이번에는 큰 빵하고 작은 빵이에요. 빵이 어때요? 빵이 동그래요.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 잡을게요. 얘는 작은 빵이에요. 큰 빵. 그렇죠. 손을 동그랗다 생각하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서 작은 빵, 큰 빵, 작은 빵, 큰 빵. 반대 갈게요. 바로 작은 빵, 큰 빵, 큰 빵, 작은 빵, 작은 빵, 큰 빵, 큰 빵, 큰 빵, 작은 빵, 작은 빵, 작은 빵, 작은 빵, 큰 빵, 큰 빵, 큰 빵, 큰 빵, 큰 빵. 아유, 훌륭하십니다. 액정 드릴게요. 자, 두 번째는요. 긴 빵하고 짧은 떡이에요. 아까는 빵이고요. 지금은 떡이에요. 떡이에요. 빵하고 떡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. 떡은 뭘 생각하시냐면 가래떡을 생각 한번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은 떡, 짧은 떡, 짧은 떡, 긴 떡이에요. 네, 짧은 떡, 긴 떡, 짧은 떡, 긴 떡, 짧은 떡, 긴 떡. 반대 준비. 짧은 떡, 긴 떡, 긴 떡, 짧은 떡, 짧은 떡. 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